최근 울산 앞바다에 기름을 유출하고 도주한 선박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선박에서 기름을 유출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인데 신고도 하지 않고 도주까지 한다면 도로와 마찬가지로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늦은 밤 커다란 통을 든 한 남성이 선박 뒤편으로 향합니다. 잠시 뒤 통에 담긴 액체를 바가지로 퍼 바다 여기저기 뿌리다 그걸로 부족한지 아예 쏟아붓기까지 합니다. 57톤 선박 기관장 60대 A씨가 선박 연료를 이송하던 중 경유 320리터가 바다에 유출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바다에 세제를 뿌리는 모습입니다. A씨는 은폐를 시도한 뒤 현장에서 벗어났지만 해경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사고 발생 10시간 만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엔 선박 폐수 460리터를 울산 앞바다에 버리고 도주한 2,400톤급 외국 선박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오염된 해상 인근 부두에서 계류 중인 선박 15척의 기름을 채취해 추적한 끝에 얌체 선박을 찾아냈습니다. 같은 기름이라도 선박 내 보관되어 있는 온도, 습도, 뭐 기간 등에 따라 가지고 사람의 지문처럼 각기 고유한 특성을 나타냅니다. 외국적 선박 내 이제 보관 중인 기름과 바다에 유출된 기름이 동일하다는 이제 분석 결과를. 이 같은 해양 오염 사고는 해마다 200여 건, 울산에서만 20건씩 발생해 오염물질 30만 리터가량이 바다에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3건 중 한 건이 부주의 탓인데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되면 고의가 아니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경은 무엇보다 신고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가중처벌 대상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